예, 안녕하세요. 요새 또 날이 좀 약간 쌀쌀해졌네요. 오늘은 제가, 요것들은 사시는 분인, 카브레타 압력 테스터기거든요. 이것들을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카브레타를 이렇게 점검할 때는 이게 필이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뭐 이것을 해서 활용을 많이 하신 분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한번 왜 필요한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사시면, 요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세트로. 여러분의 노즐이라든가, 이런 호스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간단히, 요 이제 호스와 요 노즐을 요런 식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보성 이제 카브레타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게 이제 MS 230 카브레타거든요. 근데 이제 다이어 프레임을 이렇게 이제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 카브레타를 해서 다이어 프레임을 이제 바꾸게 되면 필히 이걸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왜 점검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새고입니다. 요 새고 카브레타고요. 요게 조금 오늘 날이 추니까 조금 빡빡하게 들어가네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요 계기가 안 떨어지고 그냥 있죠. 요거 지금 빠졌는데, 요번에 이게 빠져버려요. 날이 추니까 요게 빠지네요. 오그라들어서. 다시 한번요. 메다가 정상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는 데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다이어프램을 바꾼 겁니다. 다이어프램을 바꿨는데, 한번 보세요. 다이어프램을 바꿔가지고 요거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요 새거와 같이 이렇게 새는 데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펌프질을 해도 지금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죠? 야, 이거 어디가 새는가? 지금 어딘가 새고 있는 거죠. 그때 이 물에다 담가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새는 데가 나오죠? 이 펌프질을 하니까 막 새잖아요. 이렇게 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기가 아까처럼 요게 PSI로 되어 있는데 7.5 PSI 정도를 이렇게 노조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아예 올라가질 않습니다. 새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다이어 프레임을 교환하셔도 카브레타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또 설사 작동을 한다고 돼도 그 다음날 시동이 안 걸리거나 또 가져오면은 금방 또안 돼버려요. 그리고 자꾸 뭐 에러가 나고 그래가지고 엔진톱이 제대로 수리가 안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히 이런 기계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구매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요러고 했을 때는 카브레타는 이렇게 점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이게 연료통이거든요. 연료통이라든가 요런 것을 갖다 점검을 할때 여기다가 이제 공기를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다 공기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여기가 보시다시피 너무 약해가지고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질 않잖아요. 이게 펌프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여기에 그만큼 넣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또 이런 거를 또 사야 되는가? 또 이거를 하게 되면은, 이건 쓰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이거는 움직이죠? 이거는 압축 공기가 세게 들어가니까 되는데, 요거는 카브레타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또 이런 거를 또 구매해야 되느냐? 그렇게 되면, 너무 부담이 되고 그래서
요것을 갖다가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요거를 추가로 구매 안 하고, 요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래서 푸른우드하고 같이, 아, 좀 이걸 갖다, 뭔가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개발한 게 이제 사실은 이겁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요, 공기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요거를 갖다가 이제 여기다가 대신 꽂고요. 이거를 대신 꽂고, 여기다 꽂고, 여기에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요게, 아답터가 세 개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사시면 세 개가 있는데, 최고 큰 거는 카브레타 점검하실 때 쓰시고요. 중간에 있어요. 요거는 소형이니까 요것도 소형 카브레타 할 때 쓰시고요. 요 중형이 있어요. 중간, 요 중간 아답터를 해서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시면 세트에, 아, 여기다가 요거를 쓰셔가지고 이렇게 꽂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꽂으시면 돼요. 그러시고 요거를 이제 여기다 꽂는 거예요. 아유, 날이 추우니까 조금은 뻣뻣하네요. 그리고 저거 요 계기는 요 계기 가지고 그냥 활용을 하는 겁니다. 요 보세요. 움직이죠? 예. 네. 여기에 7.5 psi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지금 현재 저게 고장난 거예요. 뭐가 고장났냐? 이게 지금 에어가 새고 있잖아요. 새고 있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뭐냐? 여기에 벤트가 고장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점검할 때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 추가로 요것만 이렇게 하시면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기존에 쓰시고요. 추가로 요 아답터는 먼저 요거 하실 때 그냥 쓰시고 추가로 요것만 가지시면 바콘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엔진에 보통 먼저 제가 바콘 검사도 하는 걸 보여드렸죠? 요렇게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이 바콘 검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엔진에서 바콘 검사 카브레타들을 거의 다 이렇게 카브레타만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그 바콤에 검사하는 거 왜 해야 되는가 또 왜 이렇게 바콤이 중요한가 그런 것들을 제가 누차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갖다가 검사할 수 있는 기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기계를 가지고 그런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호스는 이렇게 여기 꽂으시고요. 아까처럼 이런 상태에서 요거와 검사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여기 움직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거와 같은 이 기계를 이렇게 별도로 사서 계기까지 이렇게 돼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하면 또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요 기계 하나 가지고 카브레타도 할 수 있고 엔진 바콘 검사도 할 수 있고 연료통 검사도 할 수 있고 오일 호스라든가 또는 연료 호스 또는 저거 아시죠? 뽁뽁이 여기에 보면 요새 뽁뽁이들 많이 달려있죠. 뽁뽁이도 검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가지시면 모든 시스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다 검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엔진톱에서 제일 중요한 계측기가 뭐냐면 바로 이 계측기예요. 근데 카브레타를 갖다가 그동안 한 것은 이게 간단하고 좋은데 이 펌프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원하는 것만큼의 공기를 넣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스포이드 이렇게 누르는
걸로 이렇게 큰 걸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적은 돈 들여가지고 다용도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요것을 사실 하느냐고 제가 좀 머리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것을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요거 가지시면은 추가로 요것만 하나 이렇게 하시면 다용도로 어떤 엔진톱이든지 다 이렇게 활용을 해서 쓰실 수 있고, 수리하는데 카브레타터서부터 연료호수 또는 오일호수 또 등등의 모든 것을 갖다가 다 검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아,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요거 기존적으로 구매하신 분들은 아, SNS에서 저한테 문의를 많이 했어요. 아, 이거 가지고 하니까 바꿈 검사하는 데는 안 되더라. 그러면 이거를 또 사야 되느냐. 그래서 아, 저도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쉽고 돈을 덜 들여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한 게 바로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값도 얼마 안 비싸요. 이런 것들은 이제 푸른우드에 이렇게 문의하시면 간단히 요거 구매하시면서 하시거나 이미 요거를 구매하신 분들은 요거를 같이 또 추가로 이렇게 구매하시면 얻은 거든지 이거 엔진톱을 싹 수리, 엔진톱뿐만 아니라 예초기, 제가 이제 예초기라든가 그 예초기에서 GX35, GX35에서 밸브가 닫혔을 때 공기가 새 나가지 않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공기가 새 나가게 되면 밸브가 꽉 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제가 이거 가지고 다 검사하는 것을 이렇게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가지시면은 엔진의 압이라든가 호스 등등의 야, 엔진톱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뭐 이그니션 그 테스터 기계도 있고 RPM 메타도 있고 또는 저 엔진의 압력 검사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땐 제일 이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카브레타를 갖다가 하는데 다이어프램만 이렇게 해서 뭐 사가지고 딱 해가지고 하면서는 안 돼요. 이거 제가 성의껏 아주 그냥 꼼꼼히 했는데도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제 왜 세는가? 어디가 세는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봤을 땐 몰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뚜껑 있는 데서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것을 갖다가 하시게 되면 이 흥거는 내버리지 마시고요. 다이어 프레임을 갖다 교환했는데 그 새는 데가 나타났다. 그러게 되면 고기의 부품을 갖다가 이런 뚜껑 같은 거는 뭐 흥거고 관계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가 새는가에 따라서 처치를 하셔야 돼요. 이 공기가 새는 거를 갖다 그냥 쓰신다. 그건 수리가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조만간에 또 안 돼요. 그게 열을 받았을 때는 됩니다. 그렇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요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됐는데 아, 지금도 뭐 계속적으로 이게 보급이 되고 있고요. 아, 또 이게 뭐 간단하면서도 돈 덜 들어가고 엔진톱의 70%를 갖다가 이게 고칠 수 있는 거니까 아, 굉장히 이렇게 편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제가 먼저 이 바콘 검사라든가 연료통 검사 카브레타 이렇게 검사하면서 이거 소개해 드렸는데 아 이거를 갖다가 자꾸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돈이 좀 제가 봐도 좀 돈이 나가게 생겼죠. 아 그래서 아 이것도 추가로 구매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은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요거를 어떻게 하면 간단한 방법으로 해서 쓸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간단한 원리예요. 여기서 펌프하면 공기는 들어가지만 빼기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넣으시면 요 계기만 작동하면 된다. 그 다음에 공기를 뺄 때는 요걸로 해서 푸시면 요로 공기가 나오죠. 아, 그래가지고 요 계기를 하나만 가지시면 이렇게 편리하게 하실 수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동안에 뭐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떤 이 뭐 엔진톱의 바꿈이라든가 또는 이런 연료통 검사하고 그런 것들은 제가 오늘의 보충 설명을 안 드려도 아 그거 또 먼저 번에 하셨지 아 그래가지고 하는 방법.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은 요 PSI 그 계기로 되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다른 것들은 뭐, 바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압력의 단위들이 뭐, 여러 단위가 있지만, 우리가 그냥 쉽게 사용하는 건 PSI로 많이 쓰는데, 보통 저, 여기서 PSI 압력을 집어넣을 때, 아, 7.5에서, 그러니까 8, 뭐, 7.5, 그 선에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차 이것에서도 카브레터도 말씀드리지만 이걸로 해서 7.5를 넣어가지고 카브레터는 절대 공기가 새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디가 새느냐? 물속에다 넣으세요. 물속에 넣으면 못 쓰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넣었다 검사하시고 이런 것도 큰 통에다 해가지고 샌다. 어디가 새느냐? 또 이것도 어디가 샌다? 새면 안 돼요. 무조건 새면 안 되니까. 새도 그 기준점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 시간 후에 어느 정도까지 공기가 빠져도 된다라는 기준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미약한 기준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펌프질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샌다. 이 엔진도 백날 수리해도 안 돼요. 우선 기계에서 계기 이상에서 테스트를 해서 이상이 없어야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측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히 수리하고 고장할 때 정밀하고 또 정확한 이렇게 수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오늘은 제가 뭐 다른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요건 값도 얼마 안 비싸고 그러니까 이렇게 구매하셔서 다용도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번에는 또 한 가지 제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SNS에서 어떤 엔진톱을 선택해야 좋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엔진톱의 선택 기준을 무엇으로 잡을까? 어느 회사가 좋다 나쁘다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엔진톱은 어떻게 해야 어떤 회사 거를 써야 되는가 안 써야 되는가는 제가 그 메이커상 때문에 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왜 어떻게 선택 기준을 할 때 기준점을 좀 잡아야 됩니다. 엔진톱이 오래 써야 된다. 또 튼튼해야 된다. 가급적 더 싸면 더 좋겠죠. 또는 뭐 부품이 값이 저렴해야 된다. 또 부품이 잘 공급이 돼야 된다. 또 이것을 수리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잘 보급이 돼야 된다. 암만 좋은 기계도 매뉴얼도 없고 부속도 공급 안 해주고 그 기계는 우리가 사시면 안 돼요. 내가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건비라든가 공임이 비싸니까 수리를 해야 되는데 아 이거를 수리하는 자료도 없고 부속도 공급이 안 되고 또 부속을 설사 공급하는 것도 값이 무진장 비싸다.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좀 분석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